일단 따뜻한 것 좀 마셔요. 황 검사님 안에 있죠? 검사님 지금 진술 조사 중이신데 왜 그러세요? 아,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참. 내가 얘기할게요. 이거 좀 옆방에 갖다 줘. 네. 무슨 일이죠?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? 피해자 진술, 목격자 증언, DNA까지 다 나왔는데 왜 영장 신청이 반려됐죠? 피의자 진술이 바뀌었어요. 강간이 아니었다고. 서로 호감이 있었고 합의하에 매진 관계였다고. 목격자도 그렇게 재진술했어요. 구속영장은 둘째치고 현재로선 기소 자체가 무리예요. 그래서 네 눈에도 정말 그렇게 보여? 상처가 왜 생겼는진 기억이 안 난대. 술에서 깨니 그런 상태였고. 박태경이 차량 숨겨놓은 곳을 알아. 차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니 블랙박스에 증거 다 남아있을 거야. 그것만 손에 넣으면 박태경 범행 다 입증할 수 있어. 박태경이 그런 증거를 남겨놨을 리가 없잖아. 아니, 그놈은 절대로 그거 못 줘. 두고두고 돌려보며 범행 당시를 떠올리는 놈이니까. 박태경이 차량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줘. 이대로는 안 돼.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될 거야. 안 되는 거야? 안 하는 거야? 뭐? 됐다. 내가 알아서 할게. 말을 꺼냈으면 끝을 똑바로 내. 방금 그 말 무슨 뜻이야? 너희 부장 태강 장학생이고 태강그룹 부사장이 박태경이 아버지란 뜻이지. 그래서 내가 지금 외압 때문에 이런다는 거야? 아니길 바래. 함부로 얘기하지 마. 그리고 오빤 나한테 비겁하다 비난할 자격 없어. 그럴지도 모르지.